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만성기관지염과 폐질환에 적용되는 각시붓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시붓꽃은 전국의 산골짜기나 숲속 그늘 밑에서 자생하는 단연생 좁은 식물이고 꽃봉오리가 먹을 묻힌 붓 모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간혹 모여나기는 하지만 군락을 이루지는 않으며 대부분은 난초처럼 듬성듬성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애기붓꽃과 장미연미라고 하고 개손 창포붓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잎은 춘난의 중투를 연상하듯 노란빛이 섞여 있기도 하고 길이는 30cm 정도로 칼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꽃은 사유궐의 옅은 보라색의 자줏빛으로 피는데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우며 꽃줄기 하나에 꽃이 한 송이씩 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박하지만 단아하고 세련된 아름다움 때문인지 사람들이 화분분재용으로 많이 캐내어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까다로운 편이고 옮겨 심는다 해도 잘 죽기 때문에 자생지에서 가급적 피어난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매우며 차가운 성질로 뒤끝이 조금 있고 폐와 간 대장 위에 작용합니다. 각시붓꽃은 생약명으로 꽃을 마리너, 종자는 여실 및 마린자, 뿌리는 마린근이라 하여 약용으로 모든 부위를 사용합니다. 시에는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각종 항암치료제로 쓰기도 하며 골수염과 치매 그리고 타박상과 신경통 등의 통증치료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시 말린 것은 토혈과 임질, 피부병, 두드러기 악창, 살균 효과가 있어 살충제로 쓰기도 합니다. 전초에는 사포닌과 스웨르티신, 플라보노이드 쿠마린 등이 염증과 소염작용으로 간염과 위염, 위궤양, 복통 소화불량, 식중독, 복부팽만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환과 음낭의 부종 및 통증을 줄이며 개실염과 염증성 장질환, 과민성 대장증 후군 자궁 및 임신 요로결석 등의 다양한 아랫배 뭉침 현상을 풀 때 적용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고서에는 창자 속에 옹이 생기고 아울러 배가 아픈 병증에 적용되며 소변양이 줄거나 막혀서 나오지 않는 병증에 쓰입니다. 이런 증상에는 뿌리를 포함 전초를 그늘에 말려서 7에서 10g 정도의 물 700ml에 넣고 끓인 다음에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1일 3회씩 13회에 한 컵씩 복용하면 됩니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와 잦은 흡연 등으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각시붓꽃은 이런 기관지에 잘 듣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만약 기침과 천식이 오래되어 심해지면 폐에 염증과 가래가 끓기 시작하면서 폐렴과 폐결핵 심지어는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각시붓꽃은 항균력이 매우 강하다 보니 오래된 기침과 급성인후염, 폐렴 등의 기관지염증과 폐기능 감소를 이롭게 만들고 바로 잡을 수가 있는 천연항생제로 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폐기를 고르게 해서 폐에 물이 차거나 혹이 생겨 피고름을 뱉으며 통증을 호소하는 폐암과 폐수종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중 폐렴은 보통 세균성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등의 미생물 감염으로 폐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고 기침과 식욕부진, 피 섞인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하면 고열과 호흡곤란, 가슴의 응통 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은 약물과 휴식만으로도 쉽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80%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입원 기간도 15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성인에 비해 두세 배 정도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폐렴에 의한 사망률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3배에서 5배가량 높고 증세가 호전되지가 않고 심할 경우에는 코로나처럼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세균성 질환이 되기도 합니다. 붓꽃의 뿌리줄기는 약재로서 효능이 매우 탁월해서 폐렴과 폐결핵 등을 치료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생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에는 뿌리를 포함 전초를 그늘에 말린 다음에 10g을 물 700ml에 대추 한 줌 정도를 넣고 달인 후 1일 2-3회씩 식상 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간혹 병증에 따라서는 시 2-3g 정도를 달여서 산재나 환재로 일주일 정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각시붓꽃에 함유된 스웨르티신 성분은 치매와 뇌졸중, 기억력감 퇴, 인지기능장애 등의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로 쓰일 수가 있다고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제약회사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의 하나로 천연물의약품으로 사용 중에 있기도 합니다. 각시붓꽃 뿌리에도 독성이 들어있어 알뿌리를 잘못 쓰면 메스꺼움과 어지럼증, 구토, 설사 증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씨와 껍질에는 여성들의 피임 성분이 들어있어 임산부는 복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사람 각 체질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기 복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되며 특히 서양에서는 붓꽃과 식물을 아이리스라 해서 매우 주의를 하기도 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